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 그리고 오늘 자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목에 사리가 걸려가지고, 지금, 조금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몇 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코스닥이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1.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224원 86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자, 5월 7일 시장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일단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이 상당한 불을 뿜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이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미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중요하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독자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이 시간에 유럽 증시도 지금 반등을 좀더 붙이면서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 유동성은 상당히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견인을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요번에 발표를 했듯이 지금 비고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못 미친다 봐야 되거든요. 원래 예상치만큼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뭐랄까 실업수당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은 고용지표가 안 좋아질 것은 예상을 했다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오늘도 지속됐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개씩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 시장을 흔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상당 부분 뭔가가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카카오라든지, 지금 보면, 카카오가 오늘도 신고가를 갔고, 네이버도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두개다 신고가를 갔고, 오늘 NHN, 자, 이세 가지 종목 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이죠. NHN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지금, 52주 신고가 바로 앞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6월달에 85,300원이었으니까, 오늘 반등 났던 것이 지금 83,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느냐. 정부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됐다는 거죠. 안에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데이터 3법 관련된 기업들의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5G 인프라 확대도 좀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두 가지 키워드 나와요. 데이터 3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5G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추가 언급한 키워드는 자,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AI, 교육, 금융, 개인정보 활용, 보안
등의 키워드가 주로 등장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중점 정책의 원격 진료가 빠지면서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장중에 신고가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지만 장후반에는 급락세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갔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조금 못 미치는 바람에 하락 마감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자료 제가 유튜브를 따로 떠놨지만 그 영상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뭐 간략하게 잠깐 한번 보신다면 일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 구축, 이게 이제 데이터 3법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5G 등 네트워크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AI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위한 그 AI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죠.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으로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자, SOC 디지털화, 마찬가지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국가 기반 시설 디지털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하려고 하면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로 물류 센터를 좀 더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인허가를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쿠팡 관련주로 뭐 동방이나 또는 KCTC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지금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반등 나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제가 5G는 믿고 가야 된다. 무조건 믿고 가야 된다.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강하게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결국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5G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 5G가 쉽게 꺾일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CT, 결국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했죠. ICT가 뭐의 약자예요? 우리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방향적인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방향, 쌍방향적인 기술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롭게 뜰 수 있는 데이터 3법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시세에 대한 가속화 또는 꾸준한 상승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다. 결국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언택트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IT도 물론 괜찮지만 그 IT보다도 더욱더 각광받는 것은 바로 ICT,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LG화학 이슈였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점유율 1위를,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2차 전지 관련주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장에서 가스 유출 뉴스가 나오면서 악재도 함께 겹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사망자도 최소 9명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자,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 자체는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LG화학에 대한 악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관련된 점유율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자동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뜻하는 부분인데, 자, LG화학이 1등을 기록하면서 2020년도에 점유율이 27.1%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파나소닉 25.7%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6%로 지금 글로벌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4.5%로 글로벌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10위권까지, 지금 보면 7위권까지, LG, SK, 이노베이션까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가 3, 4, 8, 8%를 제외하면, 기타까지 포함 8%를 제외하면 92%가 상위 7개 업체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상당한 과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LG화학과 파나소닉 두 가지 회사만 지금 50%를 넘습니다. 그 나머지 50%, 나머지 40%를 가지고 2, 3, 4, 5, 지금 3, 4, 5, 6, 7등이 이 다섯 개 기업이 이 40%를 나눠서 가지는 구조고, 나머지 기타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8등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들이 10%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지금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큰 것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국 지금은 이 상위 7개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좀 더 균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LG화학이라든지 파나소닉에 좀 더 겹쳐져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뉠 수는 있겠죠.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통형이라고 해서 육각형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요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고 파나소닉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라고 합니다. 파우치형.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독자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점유율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했어. 2019년도 22%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나소닉도 점유율이 올랐지만 LG화학도 점유율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LG화학과 지금 파나소닉의 포지션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BYD라든지 또는 CATL과 지금 점유율이 겹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BYD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감소를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대한 점유율인데, 3월 달에 대한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좀 더 높았습니다. 왜 파나소닉이 높게 나타날까요? 파나소닉은 바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테슬라에 대한 공급이 중국차 시장에서 상당 부분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 지금 3월 달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LG화학은 왜 줄었을까요? LG화학의 주 고객층은 바로 독일차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독일차는 유럽에 대한 악재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LG화학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유럽 시장이 회복할 때마다 좀 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장비주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재주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갔던 기업들인데요. 일단 해성산업은 한국제지와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기업의 제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사이맥스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고성장세에 따른 요인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OP라고 해서 이제 영업이익인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2,37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실적에 별표 3개 합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5월달은 실적과 테마, 재료가 공존하는 시장이라 했죠. 그러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로 지금 크게 반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군은 평소 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더라도 오늘 유난히 큰 거래량을 지금 동반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기업들이 이 다우데이터보다는 다우기술은 일반적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런 부분 자체를 차트적으로 잠깐 한번 자세히 한번 그려드리면, 자, 여기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죠.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내려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서 잡아주는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에서 지금 다중바닥 형태를 띄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세가 한번 크게 드러나면서 거래량이 하단에서도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돌파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 18,700원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높다. 추격 매수보다는 여기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앤스킨이라는 기업은 8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주 나비빌은 6월 5일. 자, 제3자 유상증자, 증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또 나뉘죠. 일반 공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은 일반 공모가 있고, 제3자 유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 안에서는 제3자 유상증자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3자 유상증자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나비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3자 유상증자가 있다는 것으로 호재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든지, 아니, 급등 양상을 많이들 나타내는데요. 결국에는 이 나비빌이 되어서 납입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급락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나비빌에 대해서 이 나비빌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 추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나비빌 하는지 여부 자체가 또 주가에 대한 변수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비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는 6월 19일인데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상장은 6월 19일날 할 것이다. 대신 제3자 유상증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물량은 대부분 다 1년 정도 보호회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나오는 상장 예정일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나비빌은 꼭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오늘 액면부용 후에 거래 재개로 인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는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또 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또 난리가 나면서 또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제 했던 종목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마리서치가 오늘도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만도 지금 6%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꾸준한 흐름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이 이슈가 되고 거기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주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요. 자, XM 데이터 3법에 대한 수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어떻게 해서는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폭이 꽤 생겼는데요. 4% 정도 변동폭이 생겼는데, 좀 더 이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또다시 한 번 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 보시면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S트래픽, 펩트론, 샘표까지 같이 보시겠는데, 자, 샘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샘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군인데 오늘 잠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니온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주가들이 저가를 올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내 증시가 좋지만 그래도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의 불신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샘표라는 기업도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펩트론.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박스권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AACR도 연기가 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 힘든 여건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경제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꾸준하게 그 지금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2020년도 제약바이오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펩트론도 주가적인 부분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S트래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 그 디지털 뉴딜 정책 안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선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S트래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패스 말고 고속도로에 가면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된 게 있어요. 그 차들은 막 이렇게 쌩쌩쌩쌩 이렇게 달리고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된 게 서울 경기 지역에 몇 개씩 있던데, 자, 요런 시스템, 선구적인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S트래픽이고, 이 업체가 이 교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철도 교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호 시스템 체계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SOC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뒤에 앞서서 그림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면, SOC에 대한 디지털화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SOC라고 하면 그냥 도로 항만 그냥 이렇게 건설해주고 이런 개념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후되어 있는 국가 기반에 대한 시설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자체에서 IT 기업들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S트래픽 같은 기업들도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한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잠깐 주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저가 권역에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모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대 이후에 여기서 한번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빠져서 내려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는 이제 자리가 잡힌다고 보고, 요즘 요런 패턴이 많이 드러납니다. 지금 20선 돌파하고 난 다음 여기서 이 5일선 타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차트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S트래픽 충분히 정부 정책 과제로 영향을 준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볼 수 있는 내용은 다 보셨고요.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감을 매번마다 챙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루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는데, 7주간 100%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수익률에서 제가 총 9명 중에 6명 이름을 제가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서비스도 스마트 밴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입 매뉴얼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다, 또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